서귀포를 직접 관통한 태풍 볼라벤은 해안가 마을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태풍이 지나가고 3일 후 바다는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바닷속은 정상이 아니다. 암벽에 꽉 차 있었던 산호는 모두 사라졌다. 감태는 밑둥만 남아있다. 바위에 아주 단단히 붙어있던 굴은 껍질이 모두 날아갔다. 바닥은 산간 계곡의 바닥 모습이다. 수중 바위도 깨졌다. 산에서 떨어진 바위가 문어 산란장을 덮쳤다. 알을 지키던 문어가 죽어있다. 죽은 지 약 3일가량 돼 보인다. 태풍에 의한 강한 파도가 바닷속을 덮칠 때 어미는 바위 밑 산란장에서 꼼짝 않고 알을 지켰을 것이다. 그러다 문섬 절벽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죽은 것이다. 문어의 사체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대부분이 알을 지키던 어미로 추정된다. 죽은 문어를 쥐치가 뜯어먹고 있다. 덩치가 작은 쥐치도 먹으러 오자 큰 쥐치가 쫓아낸다. 입으로 쪼아먹던 큰 쥐치가 문어다리 하나를 통째로 입에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고기들까지 모여든다. 문어다리를 물고 있느라 다른 고기들을 쫓을 수가 없다. 한 생명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에게는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원천이 된다. 자연의 섭리다. 다리는 거의 다 먹고 몸통만 남았을 때 쏨뱅이가 나타났다. 쏨뱅이는 이곳에서 상위 포식자에 속한다. 몸집에 비해 입이 매우 큰 쏨뱅이. 한 입에 문어의 머리를 물었다. 쏨뱅이 두 마리가 나란히 붙어 있다. 자기 영역을 지키며 단독 생활을 하는 쏨뱅이의 특성상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입술을 깨물었다.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입술을 물린 녀석 순간적으로 상대의 머리를 물어 반격한다. 눈까지 물린 녀석 아무런 저항 없이 가만히 있다. 괴로워하는 기색도 없다. 약 1분 후 전체는 다시 역전. 물린 머리를 빼내고 상대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는 상대의 머리통을 삼킨다. 좀 전에 자신이 물린 부위보다 더 깊이 물었다. 그런데 두 녀석 다 머리에 상처는 안 생겼다. 입만 크게 벌렸지 이빨로 깨물지는 않은 것이다. 참 특이한 영역 싸움이다. 약 한 달 전 오징어가 산란한 숲섬 수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띄엄띄엄 남아있는 청각과 감태만이 이곳이 산란장이었음을 짐작해야 한다. 그런데 딱 한 군데 감태에 알이 붙은 채 남아있다. 감태 뿌리는 바위를 단단히 감싸고 있고 알 주머니는 감태 줄기에